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예산이 정치적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나라 경제를 위한 장기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선심성 퍼주기에 치중된 돈이 적지 않다는 거죠. 송병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세종시의 한 카페. 직원들이 모두 어르신입니다. 알고 보니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입니다. 정부는 내년 공공 일자리 105만 개에 3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. 이 가운데 80% 정도인 84만 5천 개가 복지 성격의 노인 일자리입니다. 경쟁률이 높아.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몇 년 다 돼요. 정부는 보건과 복지, 고용 예산을 216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20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문제는 현금 퍼주기식 예산입니다. 월 30만 원씩 주는 영아수당을 처음 도입했고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도 7세에서 8세로 올렸습니다. 여기에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신설합니다.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소위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4조 1천억 원도 차질 없이.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예산도 눈에 띕니다. 저소득층 청년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대책에 23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선거를 의식한 어떤 선심성 공약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이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를 못한다. 정부는 또 GTX 노선 등 지역 민원이 많은 SOC 예산에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책정했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